살다 보면 누가 뭐래도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아니 근데 집이 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예. 집이 되게 구조가 특이하네요. 옛날 집인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되게 오래된 집인 줄 알고 새 집이 또 이렇게 안에 있네요. 아 이게 제 할아버지가 지신 집이라 예. 이게 이 3대째 내려오지 할아버지가 여기 기와집에 살고 싶어 해서 예. 이걸 지으신 건데 그냥 요쪽 이게 지붕이 새가지고 제가 이제 슬레트만 올렸어요 여기다가. 아, 그러면 이 집이 3대째 지금 살던 집에 그 앞 문 있는 쪽만 두신 거예요? 이전에 이제 문이 곡식 같은 거 이제 삶은 이제 뒤에서 갖다 쌓았던 자리고 여기 대문 여기 이제 소치 있었어요. 예. 이게 불을 떼서 기회를 다시 고쳤어요. 손님을 모시던 대문 옆 사랑방도 썩어서 새로 단 문 말고는 옛 모습 그대로 나이 들어가는 중이죠. 근데 지금 새 집을 지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걸 그대로 두셨어요? 아, 이게 할아버지 이게 때가 묻은 집이라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거라. 할아버님 생각에서요? 네. 아버님하고의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아버님은 제가 얼굴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제가 한 13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 어린 시절 늘 큰 그늘막이 돼주셨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론 이 집이 주인장에겐 할아버지고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에요. 그러면 거의 아버님하고 같으시겠네요. 할아버님이라기보다는. 그러시죠. 할아버지가 뭐 종손이라 해서 저만 챙겨줬으니까 뭐 먹을 거 있으면 맨날 챙겨줬다 할아버지는 저만 주고 딴 사람은 안 줘도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건 이제 제 아들하고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기와집에 평생 살고 싶다 그래서 기와집에 살고 싶으셨던 자리 여기 대문 들어오는 이 입구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소치 있고 양육 일대는 자리가 있고. 아버님도 젊으셨네. 되게. 네네. 사진을 보니 옛 추억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안채 사진이에요. 안채 있는 이제 헐기 전에 여기 집이 있던 자리 애들 이제 노는 자리입니다. 여기 안채가 여기 눈이 있는 자리 안채가 있던 자리 여기. 아, 아이들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점심 식사하는 자리인가 보네. 또 식구끼리.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형수님 한 분하고 이게 옛날 집입니다. 이게 주인장에게 이 집은 그가 태어나 살아온 인생의 역사이자 할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세월의 풍파에 어디 하나 성한 데라고는 없어 사실 언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흉물스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데요. 네, 오는 사람마다 건날에 그걸 지르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된다 이게 할아버지. 그건 안 된다. 주인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날까지 이 집을 지켜낼 작정입니다. 바보 같다고 해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소니까요. 누구에게나 집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집 앞에 울창한 대나무가 특이해 이 집 사람들의 사는 얘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야 여기 살아? 네. 바람결에 사각사각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평안해져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요 지나가다가 대나무랑 집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이 대나무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요, 심었어요. 오, 최근에요? 아니, 이거 한 7, 8년 됐어요. 아, 누가 심은 거예요? 저희 신랑이요. 이제 이게 대나무 없을 때는 여기가 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건너에서 봤을 때도 집 안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는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제 울타리도 되고. 매일 대나무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아? 어때 너희? 대나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 그 죽순 나올 때요. 그 신기해요, 뭔가. 아. 죽순이 나올 때 막 신기해하고 그랬는데 이렇게나 커버렸대요. 언젠가 아이들이 이 대나무처럼 훌쩍 커버리면 대나무가 있던 이 집을 떠올리며 한 번쯤은 미소 짓게 되겠죠. 용담리 아이들에겐 보이는 것이 장난감이고 놀이터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셋이나 되는 다복한 집안이네요. 근데 되게 요 친구들이 아버님 딸 맞아요? 너무 오빠 같은데 오빠? 아니. 아버님 지금 실례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5살. 젊어 보이시네요, 근데 되게. 20대 후반 같아요. 젊은 아빠가 요즘은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빠졌답니다. 딸이 좋죠? 네,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딸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좋아요? 다 좋습니다. 뭐 다 우리 애들인데. 오, 맛있겠다. 야. 네. 엄마 먼저 먹어.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고향을 떠나는 요즘 훈주 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데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다는군요. 맞습니다. 네. 야, 어머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시골에 안 살고 나가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아드님은 어떻게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모시고 같이 시골에 사세요? 네, 나가려도 안 나가요. 엄마만 두고 어떻게 갔냐고. 효자네, 효자. 네, 효자. 며느리가 잘하는 거지. 며느리가 싫으면 못 있는 거지. 근데 며느리도 안 나가겠다고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됐으니. 고마운 마음에 어머니는 늘 며느리가 우선입니다. 그러니 고부 갈등은커녕 딸 하나를 공짜로 얻은 기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기 혼자 사는 아줌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맨날 놀으면 얼마나 보기 많으냐고. 아들 며느리 해주는 밥 먹고 손자 손녀 재롱 떠는 거 하고 얼마나 좋냐고들 부러워해요.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 바보 마라토너 복진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 이거 집을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요? 복진 씨 맞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 대회에 나가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 배웠답니다. 오늘 공연은 특별히 새로운 이웃을 위한 거라나요? 유별난 이웃을 만나가지고. 아, 환영합니다. 이게 1년 6개월을 해도 들뚱말뚱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최 사장님이 네. 이런 데 관심이 많대. 진짜 유별난 이웃을 만난 덕에 환영식 한번 제대로 치르겠는데요. 막대기를 놓고 아이고 잘 어울린다. 아이고 잘 어울린다. 아, 정말입니까? 네, 잠깐만. 여주부? 아, 이것도 우리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앞에 꽃을.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잠깐 문을 꺼지 말고. 이웃끼리도 닮는지 처음 직원 제법 하십니다. 텔레비 나오면
한번 봐야 되겠네. 아 이거 편집하지 마셔. 예, 편집 안 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어 정말. 네. 이게 이제 쉬운 줄은 뭐 몰랐지만 네. 진짜 이거 이상하네. 처음으로 써봤는데. 네, 네. 잘 돌리시네 그래도. 어, 네, 저 봐. 모양이 어떻게? 이번엔 복진 씨 부인 영희 씨가 나섭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잡아봐. 무겁네. 어 무거워. 아파. 이게 아프고. 잠깐만. 잠깐만. Wait a minute, lady. 오케이. 한 번만. 아, 좋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 부부를 두고 찰떡궁합이란 말이 나왔나 봅니다. 언니 어지럽겠다.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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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덜 추워서 다행이다. 어머니, 이 부분은 막 뽀뽀도 하고 그러시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원래 그래요? 뭐 원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뭐.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잘 안 해요. 우리 잘 안 해요. 부러우시겠네요? 조금 부럽네. 아버님 한번 해주시죠. 한번 아버님도 한번.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가을에 이사 왔어요. 네. 집수리 이제 하고 그래서 여기 형님한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요? 그건 그렇고 뽀뽀 한번 해주시죠. 뽀뽀 할 수 있지. 그거 어떻게요? 아, 뭘 해? 빨리 하시오. 이럴 때 하셔야지. 한번 하죠. 어색하지 뭐. 지척에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언덕이 되죠. 맞아. 이렇게 잔을 꽉 채워야 돼. 선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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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이면 귀촌 생활 선후배 사이에 이야기 꽃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그 나는 손주도 보기 전에 저기 뭐야 얼마나 손주를 위한 공간을 먼저 만들어 준비된 볼까? 할머니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된 할머니야 며느리한테 기다린다는 말도 못 하겠고 좋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뭐 몇 억 주는 것보다 이런 시골의 정서 맞아요 시골에 와서 쉴 수 있고 시골의 정서를 심어주는 것이 큰 저는 아 나도 생각을 해요 우리 저기 아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얼마 안 돼서 아기 아직 아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손주한테 손주한테 진짜 좋은 선물이야. 그냥 그렇죠. 막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거 시골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다는 그렇지. 걸 알게 해주는 거 왜냐면 내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렇지. 이게 알지. 너무 좋거든요 남다른 미래를 꿈꿨기에 과감히 선택한 용담리 생활 앞으로 이들의 앞날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